고유 형용사. 고유 명사가 있듯이 고유 형용사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Most English subjects are loyal to the king. 자, 여기에 English는 영어가 아니라요. 영국의라는 고유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신하들은 여왕에게 충성스럽다. Loyal, 충성하는 이런 말이죠. 자, subject가 과목이란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신하. 이제 영국의 대부분의 신하들은 여왕한테 굉장히 충성한다. 자, 여기서 형용사죠. 자, the Americans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란 말이고요. the French 그러면은 프랑스 사람들. 자, French는 프랑스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근데 the plus 형용사 형태로 해서 프랑스 사람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스위스는 스위스랜드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the Swiss 그러면은 스위스 사람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the English are proud of their country and its traditions. 영국 사람들은 여기서 the English 그러면은 영국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들 나라와 전통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이제 그 보통 쓰이는 나라명 England, France, America, Germany, Spain 이렇게 되는데 그 형용사 형태 English, French, American, German, Spanish. 자,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가릴 때는 Englishman, Frenchman, American, German, Spaniard 이렇게 하고요. 복수는 Englishman, Frenchman, 자, American 그러면 Americans, German, Germans, Spaniard 그러면 Spaniards 이렇게 되죠.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는 the를 같이 붙여서 씁니다. The English, the French, the Americans, the Germans, the Spanish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the English, the French, the Swiss, the Japanese 등은 이제 뭐뭐 이제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스위스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복수 안 씁니다. S가 붙지 않지만 자,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The Koreans, The Americans, The Greeks 할 때는 S가 붙습니다. 자, 이게 그때 달라요.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자주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단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자, 주의해야 될 수량 형용사. 주의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관용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many, a great many, like so many. 자, 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many a man has repeated the same mistake.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왔다. 자, 여기서 보면은 many a 그럼 많은인데 뒤에 단수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man 그 다음에 단수 동사인 has을 썼죠. 그래서 뜻은 근데 많은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a great many people think that money is everything.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돈이 전부라고. 자, great many 그 다음에 복수명사 이렇게 왔죠. They worked like so many bees. 그들은 그 많은 벌꿀 꿀처럼 일했다. 자, 마치 그 꿀벌들처럼 일했다 이런 말이죠. So like so many 그러면은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I waited for 15 minutes. 나는 15분을 기다렸다. It seems as many hours to me. 그것은 나에게는 똑같은 시간인 것 같았다. 자, 여기서는 15분을 기다렸지만 나에게는 그 수만큼의 그러니까 15분, 15시간처럼 여겨졌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as many는 뭘 가리키냐면은 같은 수의 15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as many 그러면은 앞에 숫자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few와 a few를 공부하겠습니다. few는 부정이고요. a few는 긍정입니다. few people showed up for a party. 자, 많은 사람들이 파티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런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부정이죠. 사람들이 거의 파티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자, I'm sorry. I've made a few mistakes. 나는 실수를 좀 해서 미안하다. 자, 이때는 약간의 실수죠. 그래서 몇몇의 긍정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quite a few passengers. 그러면 a few가 약간인데 quite가 들어가면 아주 많은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quite a few passengers, 수많은 승객들이 were killed in an airplane crash. 자, 그 항공기 추락으로 죽었다. crash, 꽝 부딪히는 거죠. 추락사고를 말합니다. Only a few members agreed with his opinion. 자, 약간의, 자, a few는 약간이죠. 근데 quite를 쓰면은 매우 많은이 되고 only 쓰면 자, 약간, a few보다 더 강조하는 약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멤버들이 그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많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듣도록 좀 하겠습니다.